볼리비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광산.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탄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땅속을 떠날 수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년 광부는 빛이 보이지 않는 광사 속에 있습니다. 남미 중부 내륙에 위치한 광산의 나라 볼리비아.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캐던 광산은 이제 사람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버려진 땅이 됐습니다. 수도 라파지에서 차로 6시간, 200년이 넘는 광산 지역 야야구아로 향했습니다. 아침, 서둘러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교복도 책가방도 스스로 모든 걸 챙겨야 합니다. 첫째 비달이 부엌에서 아침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차 한 잔이 전부입니다. 엄마가 없는 아침, 아이들에겐 어느덧 익숙한 일상입니다. Porque tiene que cuidar las casas de los niños. Tiempo ya debe ser, casi un año, dos años. 엄마가 광산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이들만 남겨진 집. 따뜻한 온기도 웃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침마다 학교에 갈 수 있어 신이 납니다. 하지만 비달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반대로 자꾸 위로만 걸음을 옮깁니다. Bien, porque ellos van a aprender así en grande, van a ser profesionales, van a tener un trabajo seguro. 비달이 도착한 곳은 해발 4,200m에 위치한 주석 광산. 이곳이 소년 광부 비달이 일하는 곳입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비달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 Los licenciados han venido? ¿Qué licenciados? De la 아이들끼리 아침을 보내는 것이 엄마는 늘 미안합니다. 온기 하나 없는 이곳에서 매일 밤 캐온 추석을 지키는 엄마. 이렇게 밤새 광물 자루를 지키면 일주일에 50볼리비아노, 우리 돈으로 약 7천 원을 벌 수 있습니다. Duermo, pues cuido esos carguitos, estos cuido. 이제 광산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맨몸에 전구가 달린 안전모가 전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지만 비달은 일을 해야 합니다. Por su vida la empezado es que no tenía este plata, pues no me lo que trabajo no me alcanzaba, no me alcanzaba. 아이만큼은
어둠 속에서 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9년 전 광산에서 질식해 숨진 남편, 광부의 아내였던 엄마는 지금 광부가 됐습니다. Pero qué voy a hacer? Necesito plata. Tengo que saber dónde sea pues por mis hijos. 매일 아침 아빠의 목숨을 앗아간 어둠 속으로 향합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땅속 세상 말고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어둠 속 통로. 한때 이 갱도에도 엄청난 양의 주석을 실어 나르는 탄차가 쉬지 않고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그 시간은 멈춰버린 지 오래입니다. 입구부터 1.2km, 40분을 걸어 작은 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광부들이 쥐굴이라 부르는 작업 공간입니다. ¿Puedo trabajar aquí? No. No.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수평으로 3m를 들어가고 다시 5m를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위 틈 사이를 통과해서 수평으로 5m를 더 들어가야 비로소 매일 비달이 일하는 공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점점 나오는 주석의 양이 신통치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나오는 비달. Ah, that's the fish light dance. 괜히 들여보낸 것 같아 미안한 엄마. 비달이 다치지 않게 굴 입구를 긁어내며 마음을 대신합니다. 땅속으로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도 한 자루 채우기가 버겁습니다. 작은 빛에 의지한 채 어두운 굴속 벽을 수백 번 넘게 긁어내야 하는 광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소녀는 오늘도 이곳에서 위태로운 현실을 온몸으로 버팁니다. 가족을 위해 광부가 되어야 했던 소년 비달. 두려워도 힘겨워도 어둡고 비좁은 이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시각 비달의 두 동생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비달도 이곳에 함께 있었겠죠. Es que mis hermanos, mi hermano y mi mamá me dicen que me esfuerzo porque no quiero ser profesional, quiero estudiar.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가 봅니다. 공부를 돌봐줄 엄마도 챙겨주는 손길도 부족하다 보니 성적도 출석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Les dejo solos y a veces me deben, no vienen. Entonces es muy preocupante la situación que tiene. Y no le puedo llamar tanto la atención como quisiera por la situación que ha pasado en su familia.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이 없을 때 막내 동생을 챙기는 건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아이들이 한 곳에 시선을 멈춥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닭튀김입니다. 한 봉지에 1 볼리비아노, 우리 돈으로는 약 150원.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지 6시간. 비달과 엄마가 어둡고 비좁은 세상을 잠시 벗어납니다. 시, muy duro ha sido hoy día. Gran siempre cansado, bien duro es. No hemos podido hacer más harto. 광산에서 머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등에 진 자루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빛이 있는 세상과 통하는 입구가 오늘따라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광산에서 나오자마자 커다란 돌기계를 이용해서 흙덩어리들을 잘게 부수는 비달. 덩어리들 속에서 주석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제 작업을 한 주석을 모아 조합에 갖다 주면 그 양만큼 돈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주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6시간씩 어둠 속에서 일주일 동안 모은 것인데 한 줌도 되지 않는 결과물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몇 번을 뒤져봐도 마찬가지. 하지만 소녀는 내일도 모레도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랜만에 엄마도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엄마 품에서 어리광을 부려봅니다. 막내 빌마도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광산 창고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밀린 집안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엄마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밥 대신 차를 끓인 엄마. 엄마가 와도 달라질 것 없는 식탁입니다. Es mío. 빵 한 조각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야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제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엄마는 더 미안해집니다.
광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광부의 아내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삼켜버린 광산은 가족의 행복도 함께 앗아갔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아이들이 나갈 준비를 합니다. 둘째와 막내를 데리고 늦은 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 오늘 밤은 아이들을 데리고 광산 창고로 갑니다. 온기 하나 없는 방 안. 행여나 감기에 걸릴까 싶어 옷도 입은 채로 이불 속에서 꼭 붙어 잡니다. 좁고 지저분한 잠자리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No hubiera venido aquí yo. Yo no hubiera venido aquí.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그 시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비가 쏟아지면서 방 안에 온통 한기가 서립니다. 엄마 마음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만 오면 여기저기 새던 지붕이 또 말썽입니다.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비달은 마저 하던 공부를 계속합니다. 동생의 공책을 꺼내 베껴 쓰는 비달. 이렇게라도 하면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Porque preso más que todo para apoyar a mi familia porque hay un poco más ese sueldo y sí, más fácil va a ser ayudar a los hermanitos. Porque les haga estudiar ellos tal vez también quieren estudiar algo que sea grande. Y así les va a poder ayudar. Y si no voy a poder hacer la fuerza, tendré que trabajar en la mina, así como minero, sin estudiar, sin terminar mi estudio. 밤새 내리던 비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서둘러 아이들을 깨웁니다. 광산에서 집까지 가려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Anoche cuando estaba cuando estabas durmiendo ya ya empezaba frío, ¿verdad? Sí. (웃음)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리는 길을 아이들끼리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웃음) 버스비 1 볼리비아노.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한 시간이 넘는 얼어붙은 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Me voy a comprar con un lápiz. Me voy a acompañar con esto un cuaderno. 버스비보다 가치 있게 쓰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이 돈이 땅속에서 엄마와 비달이
희망과 바꾼 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동생들보다 먼저 깨는 비달이 웬일로 늦잠을 잡니다. 동생들이 깨워도 좀처럼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비달.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마냥 자리에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No, me siento muy mal con este frío. Me está doliendo mi estómago. 몸이 무겁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소녀는 오늘도 광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no están trabajando con nosotros. Porque yo no quiero que trabajen, porque ellos son todavía muy chiquititos. A medida que van creciendo, yo creo que a partir de esos 18, 19, ellos también van a empezar a trabajar para seguir con lo que sus sueños. ¿No? 소녀는 아빠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 어두운 땅 속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Papi, yo te voy a demostrar. Yo voy a ser un chico valiente, no voy a tener miedo a nadie. Yo le voy a cuidar a mis hermanitos, a mi mamá, que no le pase nada. Yo también quiero que me espero, yo también espero que tú también que me estés cuidando de arriba, que me guíes por buenos caminos, o sea que no me pase nada mal. ¿Cómo vas a ver los dos?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Qué haciendo m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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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 광부의 아내에서 광부가 된 엄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Quiero estudiar. Ya no quiero trabajar más. Quiero estudiar y quiero ser alguien en la vida.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 귀엽죠? 후원 아동 만나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대견하고 대견하고 남다가워서 자랑스러워요.
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고마워요. 저를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저보고 고맙단 말까지 해주니까.